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공사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잤어? 여러분들, GT5는 여러가지 공사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찾았다!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죠. 위치는 대략 여기쯤. 자, 보시면은 1층, 2층, 3층, 4층. 일단 건물 밑에 빈 공간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뭐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여기서는 불장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되살아나는군요. 자, 준비해둔 화염병을 여기다가 발사. 자, 이제 친구들이랑 여기서 노는 거예요. 대충 친구들을 소환 했어요. 이번에는 건물 위쪽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죠. 그리고 앞쪽에 유리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깨면 안 되겠죠? 발사! 오! 보시면은 여기 공사를 진짜 튼튼하게 잘했어요. 유리가 깨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칸잘리의 대포도 견딜 수가 있죠. 여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가 카페 같은 거 차리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미리 이곳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값진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시멘트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터뜨려 볼게요. 야마! 야마! 그리고 여기 앞에는 수레도 물리엔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는 지하인가요?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에 빨간색 기둥은 크레인. 이걸 통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런 곳에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말 높죠?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겠습니다. A번! A번! 아이고 세상에나. 제가 이제 다른 공사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오! 바로 앞에 또 있네요. 와,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빌딩이에요. 위치는 지도 중앙쯤. 여기에 빌딩 하나 있고, 그리고 밑에는 상가 같은 것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옥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쪽에는 철근으로 추정되는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벽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토마이저 준비하시고 발사! 나이샷!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시멘트랑 물을 넣고서 섞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설계도가 있어요. 건물의 설계도겠죠? 준비하시고 발사! 발사! 그리고 이쪽에도 뭐 기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나무판자,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어디야? 아니, 잘못 들어왔죠? 여기에서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샷! 그레네이드 런처 이거 있어야겠죠? 한 발! 나이샷! 그렇지. 이번에는 공사장 직원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하, 바로 여기 계시는군요.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귀마개라고서 땅을 뚫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릴게요. 여기 그냥 뚫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언제까지 뚫어야 되죠? 오늘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딴 데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분들. 하이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점심 식사예요? 빵을 드시고 계시는구만. 나도 지금 밥을 못 먹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자, 이번에는 공사장 직원분들을 제가 한번 다른 곳으로 데려가 볼게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그 녹색 형광조끼 아저씨 분. 아, 갑자기 화장실 너무 급한 것 같아. 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문이 열리네요. 아,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죠?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변기 하나 있고 옆에 세면대도 있어요. 아주 좋구만. 발사! 나이샷! 자, 다음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에 이제 저의 펜션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지하 포함해서 1, 2, 3층인가? 그리고 여기다 땅을 파놨는데 아마 여기에다가 이제 수영장을 만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쪽도 부지가 또 있네요.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지금 바닥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 깔아놨어요. 잠시만요. 자, 가끔씩 시멘트 보면은 고양이 발자국이라던가 사람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좀 불편하죠? 아쉽게도 다 굳었어요. 너무 늦게 왔군요. 제가 이제 도시 쪽은 다 봤기 때문에 팔레토 항구로 왔어요. 저 이분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설마 사이버펑크처럼 다리가 뚫고 내려온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이분을 한번 놀라게 해보겠습니다. 과연? 도망가 보세요. 빵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으면 온라인에서 축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끌고 다닐 수 있는 걸 지금 처음 알았다니. 자, 그렇다면 이제 공사장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사장 같은 경우는 딱히 놀 건 없지만 한 번쯤 놀러 오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